역시 K-락을 대표하는 주자분들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은혁 씨, K-컬처라고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K-컬처요? 네. 약간 미용실 이름 같기도 한데, 제가 감은 와요. 감은 오는데, 네.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K-팝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들이 다양하게 사랑받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한국 오, 한국 드라마 등등 참 많은 한국 문화가 사랑받고 있는데요. 그게 K-컬처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K-컬처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아시아의 음악이나 문화들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아시아와 함께하는 A-컬처가 세계 문화의 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네? 세계 춤추게 한 춤으로 네. 세계를 접수한 크리오파 그리고 트로트에서 윙크까지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13 아시아송 페스티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 3화의 우승분이다 보니까 제가 감동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보다 5회는 아시아 선 패스로 10번째 승리 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네, 그럼 오늘은 락, 힙합, 일렉트로닉, 가라드, 트로트, 댄스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모두 다 만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네! 결국 대통령 그릴스데이 그리고 멀티 아이돌 제아 함께 할게요. 네! 2013 아시아 페스티벌! 네! 역시 음악은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어느 바라더라도 뭔가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들이 나오시면 네? 정말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기 힘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힙합의 대고 네. 돌직구 래퍼. 돌직구 래퍼. 네. 돌직구 래퍼. 네. 다이나믹.
오늘 막내 크리스 씨는 어떠셨어요? 네, 좋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MC 이제 이번에 아시아 썸 페스티벌에서 처음 맡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많이 긴장했었지만 이제 은혜 선배님이랑 태경 선배님 너무 잘 지켜주셔서 네,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잘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음악으로! 네, 그럼 여러분 2014 아시아 썸 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